선별을 하지 또 말려서. 막 털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럼 이 상태로 가져가서 그럼 바로 삶는다는 말씀이신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바로. 이거를요? 응, 지금 바로 이제 가공을 하는 거지. 아, 그렇게 바로 삶는 이유가 있대요? 그래야 이제 멸치가 좋아. 맛도 좋고 최고로 신선할 때 삶아야만이 멸치가 그 진가를 제대로 발휘하지. 일반적으로는 멸치는 먼 바다에서 잡기 때문에 운반 시간이 긴데요. 완도 멸치는 육지에서 10분 떨어진 곳에서 잡아서 바로 가공을 하니까 더 신선합니다. 선장님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막 멸이 이제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요? 어. 우와. 김민수 왔다고 멸이 많이 끝나 버려. 니들 사람 알아보네. 알았니? 우와. 우와 크다 크다. 선장님 이럴 때 기분 좋으시죠? 그렇지. 나도 뭐 이런 마음이 뿌듯하고 좋지. 저도 기분 좋아요 지금. 어떻게든 또 올려야지 올려야지. 다시 한번 은빛 보석을 만날 준비를 하는데요. 이번엔 과연 어떨까요? 조금 느낌이 오세요? 아유, 이번에도 묵직하니. 아유, 봐도 예쁘네요. 그렇죠. 특히 완도 멸치는 양보다도 질을 중시하는데요. 어망이 다 차지 않았어도 매일매일 그물을 올리기 때문에 싱싱함이 살아있습니다. 아, 오래 머물질 않는군요. 그렇죠. 멸치가 지금 살아있잖아. 네, 네. 지금 얼른 가지고 와서 네. 작업을 해야 돼. 아, 진짜? 네. 얼른 들어가야 돼. 아이고, 그렇구나. 네. 아, 맞다, 맞다. 삶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렇지. 얼른 들어가야 돼. 신속성을 중요시 여기신다. 멸치는 잡자마자 죽으니까 조업이 끝나자마자 삶아줘야 부패 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선도 유지에 온 힘을 쏟기 때문에 완도 멸치가 귀족 멸치라고 불리는 거죠. 저희는 이제 스피드로 출발! 항구에 붙어있는 건조장에 갔는데요. 배 위보다 훨씬 더 건조하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멸치 삶기 바로 시작합니다. 잡은 지 오래된 멸치는 비린내가 심해서 소금을 많이 치는데요. 갓 잡은 완도 멸치는 다릅니다. 천일염을 조금만 넣고 팔팔 끓이니까 짠맛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만큼 멸치 맛은 강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도 정도에서 삶아주는 거예요? 120도 넘을 거예요. 조금 넘을 거예요. 높은 온도에 바로 삶아버리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멸치를 네. 가져와서 싱싱하게 하기 위해서 신선도 때문에 바로 부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여기 배때기가 이렇게 상해.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삶아서 말리게. 아유, 저거를 일일이 삶고 또 저렇게 말리는 거죠. 그렇죠. 정성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하루 동안 햇빛과 해풍을 맞으면서 건조를 하면은 완도산 저연 멸치가 탄생합니다. 해풍을 베리. 아우, 잡아. 이게 암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배 타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어디로 쏟으시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아, 이거 아닌데? 그냥 선이되었습니다. 아니야, 진짜 달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쉬워 보였는데 말이 안 되더라고요. 팔만 틀어졌는데. 나 이런. 살은 빼고 오셨겠네요. 정말 실력이 비교되죠? 골고루 잘 뿌리시더라고요. 네, 아, 이제 멸치 한 마리도 감사히 먹어야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경임 씨가 바다에 따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동네 아줌씨들이랑 내가 음식 좀 다시 먹어봐. 아, 진짜요? 오늘 배고팠는데, 그 멸치 이렇게 가득한데. 그렇지. 그쵸? 우리 아줌씨 여기 다 계시네. 오늘 안녕하세요. 멸치 잘 봤는데 멸치가 겁나게 맛있어요? 멸치 잘 봤어? 알겠다. 참아 너희 기가 막히어. 아니 잠깐만, 아니 저 기다리셨나봐. 그러니까 다들 짜셨나봐. 다들 한마디씩 하는데 멸치 맛을 봤어? 다 얘기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멸치 맛 봤냐고. 봤어. 아니 재료가 산더미 휘어질 정도로 차려놓으셨어. 그러게. 네. 그렇게 조금만 기다려봐. 얼마나 맛난가 기절하지 마, 이 먹어보고. 뿌리 묵자, 산이 죽어도 번살까지 죽게 생겼는데. 묵은지와 멸치가 만나면 특별식이 됩니다. 손가락 마디만한 멸치는 말리지 않고 생으로 먹는데요. 워낙에 통통하게 살이 올라서 졸여 먹어도 무르지가 않습니다. 오, 이 멸치는 정말 먹을 게 많네요. 그렇죠. 저거 묵은지랑 싸서 이렇게 한입 먹으면.